안녕하세요, 여러분.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생긴 제가 직접 개발한 쉬운 버전의 우주화목산 전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자, 먼저 나오려는 색깔이 전 진파란색과 흰색 색종이로 이 제가 직접 개발한 쉬운 버전의 우주화목선을 잡을 건데요. 자, 전 흰색깔 우주화목선을 만들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색종이를 흰색깔 삼각주머니 접어줘야 돼요. 자, 먼저 해서 종이를 열 숫자로 접었다 펴주세요. 자, 그 다음에는 이제 종이를 뒤집어서 X자로 접었다가 펴주세요. 자, 그 다음에는 이제 종이를 뒤집어서, 한 번 더 뒤집어서 가운데를 눌러서 모아 접었어요. 근데 흰 색깔이 나오도록 접어야 되는데 흰 색깔이 안 나왔네요. 흰색깔로, 지금 흰색깔로 바꾸고 있는 겁니다. 이 삼각주머니 색깔을 색깔로 해서 접어줍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이제 종이를 한쪽 겹을 가운데까지 오도록 해서 가운데를 펼쳐서 이대로 혈전으로 덮기를 해서 접었어요. 자, 그럼 뒤집었을 때 또 가운데 한 장이 있죠. 자, 이 한 장을 이 한 장 말이에요. 자, 이 한 장을 똑같이 칼등을 눌러줘보시죠. 자, 이제는 이 가운데 부분 전방식은 이 반대면도 똑같아요. 자, 그 다음에는 이 한쪽 끝선이 여기 이 가운데 선까지 오도록 해서 양쪽을 모아 접었다가 펼쳐서 안으로 넣어 접으세요. 자, 여기가 뒷면도 똑같이요. 뒷면은 그냥 접었다 펴지 않고 한 번에 접을게요. 이런 식으로 해서 양쪽을 모아 접어서 이대로 밑쪽으로 눌러 접으시면 됩니다. 자, 이번에는 이쪽으로 한번 하면 이쪽도
똑같이 접으시면 되는데요. 자, 여기 이 선 있죠? 이 선대로 이제 종이를 비스듬하게 모아 접었다가 펼쳐서 이 한쪽 끝이 이 선까지 오도록 해서 비스듬히 접었어요. 자, 한쪽만 알려줄게요. 자, 그 다음에는 여기 선 보이죠? 이 선대로 이 종이를 이 안쪽 부분을 벌려서 안에 넣어 접어서 자, 이 부분을 피지 않고 그대로 안으로 넣어 접어서 접었어요. 자, 그럼 이 부분 이제 이 무조한 복선의 한쪽 날이 될 부분인데요. 자, 이 안쪽 부분, 그냥 이 안쪽 부분을 들어서 이 쇠종이를 튀어나온 부분을 이런 식으로 접어서 눌러 접어서 튀어나온 부분을 이 안쪽 틈 쪽으로 안쪽 틈으로 숨겨 접었어요. 자, 뒷면도 똑같이요. 이쪽도 똑같이 접어서 자 여기 가운데 선 있죠? 이 가운데 선 그대로 접어주면은 숨기는 더 쉽게 숨길 수 있어요. 자, 이 반대쪽도 똑같죠? 접고 이쪽을 길어서 안으로 넣어줬고 지금 버전의 칼은 이렇게 어렵진 않은데 지금 버전 맞긴 맞나? 지금 버전 맞는 거죠? 맨 처음에 개발했던 무제한 복선보다는 더 쉬우니까 지금 버전 맞겠네요. 자, 그 다음에는 똑같이 이 쇠종이를 안쪽 날 부분대로 접어서 가운데 손대로 이 쇠종이를 이런 식으로 끄집어내서 접어서 이렇게 눌러 접었어요. 자, 이런 튀어나온 부분들 있죠? 튀어나온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비스듬하게 안으로 넣어져 보시면 안 보입니다. 이걸 길어도 이런 부분만 보이지? 이런 식으로 안 보이죠? 자, 뒷면도 똑같이 끄집어내서 접고 비스듬히 안으로 넣어 접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두 곳을 똑같이 만들어주면은 이렇게 생긴 제가 직접 개발 쉬운 버전이 우주한 복선이 완성되는데요. 자, 다음 시간 나요. 안녕.
안녕.